스마트 조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건설 현장 갖다 붙이면 다 5G 특화망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G 특징이 초고속 최저지연이잖아요. 네. 근데 이 VR이나 AR 같은 경우에는 5G 특화망으로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전자신문과 저희 3프로가 진행하는 2022 게임 체인저. 오늘은 어떤 기술을 어떤 분이 가지고 왔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자신문을 대표해서 정혜린 통신미디어부 기자님이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전문성 있는 기자님들 모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실 때 저희 스튜디오는 처음 오셨잖아요. 네, 처음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제 스튜디오에 여러분들 모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요분 단골 손님 되겠다라는 네. 느낌 오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 네. 근데 우리 정 기자님도 그런 느낌인데요. 아, 그렇게 단골 손님으로 앞으로 맞아 주신다면 기꺼이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방송을 그렇게 자주 하실 것 같진 않으신데. 네, 아닙니다. 네. 굉장히 스튜디오로 편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교수님을 뵈니까 또 뵙던 분이니까 좀 편안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친숙한 외모는 있죠. 네. 자, 오늘 그래서 뭘 들고 왔나 살펴봤더니 5G를 가져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초면에 정말 죄송하지만 네. 5G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긴 옛날 키워드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5G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상용화됐는데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건 5G 특화망입니다. 아, 특화망. 네, 특화망은 지난해 이제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주파수 할당 공급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리고 최근에 처음으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가 특화망 제1사업자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먼저 당연히 이해하고 여쭤봐야 될 것은 특화망이 뭔가요? 그거네요. 네. 특화망이 뭐냐면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교수님 핸드폰 같은 경우에 5G 핸드폰 사용을 하시죠. 예. 저희가 사용하는 이 5G 스마트폰은 5G 상용망을 사용합니다. 예.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망이라는 뜻인데요. 이 특화망은 상용망이라기보다는 예. 특정 공간, 특정 지역 내에서 그 지역만을 위한 주파수를 부여해서 아. 그 특정 사업자가 자기들만의 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예,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들 어떤 소수의 목적성이나 아니면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하는 주파수가 네. 따로 있는 걸 말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는 SK텔레콤, KT, 네. LG U+ 이 통신 3사의 전유물이었다면 이 그렇죠. 5G가 네. 앞으로는 다양한 기업들, 공공기관 그리고 또 대학교, 병원 그리고 일반 기업들이 모두 다 이 5G를 특화망을 통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모든 회사가 쉽게 말해서 이통사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제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저희 B2C 고객에게도 네. 이제 보통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신망을 제공하는 거고요. 이제 5G 특화망은 그 사업자가 이런 저희 일반 고객에게 통신망을 제공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연구 그리고 사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가망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네. 아니면 자신들이 만든 5G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가 한다고 하는 5G 브레인리스 로봇 같은 것으로 그 건물 내에 입주한 기업들 자신의 고객들에게 이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얼핏 드는 게 네.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5G 상용망 네.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게이트웨이를 따로 하거나 프로토콜을 자체적으로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굳이 특화망이 따로 필요한가요? 아, 물론 지금 이동통신 3사의 네. 경우도 5G를 활용해서 B2B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허스피털 이런 것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5G가 아무래도 뭐 2018년에 처음 상용화됐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초기 뭐 그렇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말만 5G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B2B가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약간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특화망을 처음 시작할 때도 교수님이 아주 적절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조금 이 5G 사업이 네.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이 특화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5G가 무엇인지 알고 직접 사용해서 이 특히 B2B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화망을 네. 계획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이제 일반적인 5G가 아직 미흡할 때 특화망을 통해서 특정 분야라도 좀 더 5G 기술과 관련돼서 안착하길 희망하는 마음도 같이 섞여 있었나 보네요. 네. 자, 그러면 갑자기 저도 이 특화망에 훅 땡기는데 네. 우리 3프로도 의외로 이 네트워크를 많이 써요. 아, 네네네, 그러다가 그렇군요. 가끔 우리 방송하다가 끊기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게 저 방송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온전히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KT나 이런 다른 이통사까지 불러가지고 네. 이 선이 어떤 상태인지 막 보고 네.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네. 이거 갑자기 저희도 땡기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특화망을 저희 3프로를 비롯해서 네. 누군가가 사용하려면 네. 뭐 이거 어디 가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일단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할당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과기정통부가 특화망을 사용하는 목적을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과망이랑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하는 방법인데요. 예. 만약 뭐 3프로TV 내에서 우리가 이 방송 환경 딱 3프로TV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자과망을 네. 하겠다고 이제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지정을 받으시면 되고 네. 만약 3프로TV가 아, 우리도 이 특화망으로 뭐 우리도 사용하고 또 다른 사업자나 고객들한테 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은 주파수 할당을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 이게 과기정통부에 직접 심사를 신청하면 되는 거군요. 네네네. 이거는 뭐 상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거가 아니면 시즌이 있나요? 상시로 신청하게 했습니다. 이게 좀 또 특별한 포인트인데 네. 기존에는 저희가 뭐 보면은 이통사들이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예. 과기정통부가 특정한 시기에 이제 주파수를 할당을 하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이 특화망 같은 경우는 과기정통부가 상시로 이제 접수를 받고 할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이제 준비 과정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용 적격 심사 등을 받으시면은 5G 특화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상시 가능하다고 하고 그 정통부에 가가지고 뭐 그래도 요즘 조금 핫하다고 하시는 저희 3프로입니다 하면서 좀 이게 신청을 네네. 저희가 이제 좀 네. 있어 보이는 척 네. 5G 특화망을 신청하러 왔어요까지 이제 얘기할 자신 생겼는데 네. 갑자기 걱정되는 게 네. 얼마예요? 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아까 네이버가 그 5G 특화망 1호 사업자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이버가 얼마에 가져갔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뭐 한 10억, 5억 사이? 5G 특화망. 네, 네이버가 5년 동안 네. 네이버 제2사옥에 네. 5G 특화망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불한 액수가 1,400만 원대입니다. 아니, 5년이 1,400만 네, 원이요? 뭔가 잘못된 거겠죠. 네. 왜냐하면 기존에 이동통신 3사가 네. 5G 주파수를 얼마에 가져갔냐, 이 네. 주파수 경매 당시를 되돌아보면은 최고 액수로 가져간 그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3.5대역의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이 1조 원 이상으로 가져갔고 네. 뭐 KT나 LG유플러스도 그 1조 언더 아래에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이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용화를 위해서 네. 이제 정책을 펼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G 특화망이 4.7대역과 28대역 두 대역의 종류로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4.7대역의 경우에는 10메가헤르츠 폭당 10만 원. 그리고 28기가 대역의 같은 경우에는 더 쌉니다. 예. 50메가헤르츠 폭당 5만 원에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통사에다가 저희가 그냥 네. 개인적으로 네. 신청하는 수준의 금액밖에 안 되네요. 굉장히 비용을 많이 낮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잠시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이 특화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이제 공간이나 이제 건물 내에서 사용할 수 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준 금액에다가 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이용 면적 예. 그리고 이용 기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주파수 대역 폭. 네. 대역폭을 몇 메가헤르츠를 가져가냐 이 네 가지 요소가 네. 이제 고려돼서 최종 가격이 산정되는 겁니다. 저도 이 이통 분야 좀 알거든요. 네. 이게
그 5G도 어떤 특정 주파수 대역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특화망이라는 건 그 기존 주파수 대역과 이거 겹치거나 그걸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5G 상용망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저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거는 네. 5G 3.5 대역을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아주 국감이나 이런 데서도 화두가 됐던 28기가 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진짜 5G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이 28기가 대역이 활성화돼야지만 이제 진짜 5G가 코피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대역을 보편적으로 5G 주파수 대역이라고 이제 알아왔어요. 네. 근데 이 5G 특화망의 경우에는 과기정통부가 조금 다르게 대역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28기가 대역은 똑같고요. 예. 그리고 이 3.5 대역이 아닌 서브 6 대역 중에서 4.7 대역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네. 이 4.7 대역의 경우 지금 일본에서 5G 특화망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파수와 동일한 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7 대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공급하고 있던 예. 이 5G 특화망용 장비를 조금 이제 우리나라 향으로 바꿔서 공급을 할 수 있어 좀 준비가 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28기가 대역이 굉장히 네. 또 이제 꼭 들어갔는데요. 네. 이 과기정통부가 28기가 대역을 꼭 넣은 이유는 기존에 이제 5G 28기가 대역의 활성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말이 많았잖아요. 예. 28기가 대역 기지국 구축이 지금 국감에서 화두로 떠올라서 이 국회에서 왜 28기가 대역 구축을 활발히 하지 않느냐 이거 지적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통사가 28기가 대역 이제 지하철에 공동 구축하는 걸 이제 의무 구축 수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과기정통부에게 이야기를 했고 과기정통부가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이 28기가 대역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이 이 과기정통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28기가 대역을 5G 특화망에도 활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7 대역보다는 더 낮은 가격으로 네. 28 대역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네. 네, 이 28 대역이 특히 이제 초고속을 이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5G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을 하면 이 특화망이 과기정통부가 목표하는 28기가 대역 활성화이자 상용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요. 일단 주파수 값은 싸요. 근데 이런 거는 뭐든지 꼭 야로가 있더라니까요. 아, 네. 우리 저 프린터는 싸지만 프린터 그 뭐죠 카트리지가 비싼 것처럼 네. 제가 보기엔 뭔가 이 주파수를 이용할 단말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비쌀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이 돈 많은 데는 네. 단말기도 사고 뭐 할 수 있지만 네, 네. 중소사업자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적절한 지적이셨는데요. 기지국 장비가 일단 그렇네. 비쌉니다. 그거 봐요. 네. 뭐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네, 5G 기지국 장비가 비싼데 이 기지국 장비에 네. 더해서 뭐 모바일 엣지 컴퓨팅 시스템이나 아니면 또 뭐 코어망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구축을 하려면은 비용이 이제 상당히 불어날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통신 사업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아까 그 네이버가 5G 특화망을 신청할 때 자가망이 아닌 기간통신 사업자로 네. 이제 특화망을 신청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런 기간통신 사업자가 자기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내부에다가 코어망이나 그리고 이제 MEC 같은 시스템을 두고 이걸 다른 5G 특화망을 사용하고 싶은 중소사업자들에게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뭐 소위 말해서 요즘 많이들 하는 구독 서비스 있잖아요. 네. 이 5G 특화망도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코어망이 중요한 게 이 코어망에서 이제 데이터나 트래픽을 제어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어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액세스망에서는 이제 소비자 말단에서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건 기지국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소사업자들이 이 기지국만 갖춰 놓으면 네이버가 코어랑 MEC를 가지고 있고 우리 거를 써라. 그리고 우리한테 한 달에 얼마를 달라. 네. 그 대신 우리 이걸 빌려주겠다라고 하면 중소사업자들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5G 특화망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네. 좀 지금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나서서 직접 하고 있는데요. 이 과기정통부와 그리고 과기정통부 산하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니아라고 하죠. 네. 이 기관이 지금 이 5G 특화망 구독 서비스를 한번 올해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니아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연구망인 코렛망을 활용해서 네. 이 특화망 구독 서비스를 한번 제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니아가 지금 코렛 테스트베드에 5G 관련 MEC나 코어망도 다 갖춰놓은 상태고요. 지금 특화망 기지국을 니아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입을 해서 네. 뭐 한전이나 뭐 일부 대학이나 연구실 같은데 기지국을 구축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지국의 코렛망을 연결해서 한번 이 5G 테스트베드 거점에 있는 코어망과 연결해서 특화망을 사용해 보게 하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네이버 같은 또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회사들이 또 가격이나 이용의 효율성 또는 금액을 좀 부담을 좀 덜어주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본인들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런 중소 사업자에게 5G 특화망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줄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저단에는 또 유용한 점이 이렇게 보여져요. 보안. 네. 별도의 망을 까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냥 일반 망을 까는 것보다는 사이버 테러라든가 보안 유지 이런 거에 용이할 거라는 게 제 개인 소견인데 맞습니까? 네, 맞죠. 왜냐하면 자가망을 구축하는 거고 뭐 보통 저희 회사에서 와이파이 지금 사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못 하는데도 이제 늘죠. 그렇죠. 이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안에 취약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특화망을 구성하면은 이제 자신만의 이제 망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와이파이보다 보안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어망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직접 이제 제어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보안성도 훨씬 높습니다. 갑자기 점점 더 땡기는데 그럼 마지막 허들이죠. 네. 이게 그 5G 그냥 상용망이 아니라 특화망이니까 네네네. 혹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디바이스가 아닌 특화망에만 맞는 뭘 따로 기기를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이 특화망 단말기가 아직은 이제 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뭔가 야로가 있었어요. 특화망 단말기가 지금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 특화망 단말기라 하면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노트북에 특정 동글 같은 걸 이제 끼워서 이 주파수를 받아서 이제 노트북에서도 5G 특화망을 예를 들면 오피스 내 사내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라우터 같은 걸 이제 설치를 해서 주파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국내에 이제 AM 솔루션즈라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경우에 이제 과기정통부의 과제 하에 국가 과제 하에 이제 국내 기술로만 이 5G 특화망 단말기에 이제 부착할 수 있는 뭐 동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라우터는 지금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심사 단계에 있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PC에 부착하는 단말기 같은 경우는 한 2분기 내에는 상용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사실 그렇게 허들이 높은 서비스는 아니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나름대로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렇게 백업이 거의 준비 단계가 완료되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우리 예전에 뭐 5G 세계 최초 개통 이것 때문에 쇼하한 적도 있었잖아요. 밤에 기습적으로. 그러면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5G 특화망도 우리나라만 지금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이 5G 특화망이라는 이름은 물론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겠지만 해외에서도 이런 개념의 망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만 이제 프라이빗 5G나 아니면 로컬 5G 이런 5G 캠퍼스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 이 5G 특화망이 아주 활발하고 우리와 뭐 바로 옆에 위치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프라이빗 5G를 통해서 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서 여기저기에 이제 5G를 활용한다라는 네.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름은 우리가 특화망이라는 이름을 우리만 쓰지만 비슷한 네. 개념의 서비스들을 이미 구현을 전 세계적으로 하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제 궁금한 게 네.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 국가에서 과기부에서 네. 6G 관련한 무슨 위원회를 조성하고 거기 삼성 종기원도 포함시키면서 네. 6G 관련한 네. 연구나 이런 걸 잔뜩 하고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런 과정에 갑자기 그 5G는 솔직히 잘 안 되고 있는 거 우린 이미 다 체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럼 5G 특화망은 그 과정에서 살짝 뭔가 5G를 좀 더 끌어본다라는 의미인데 네. 그러면 6G 먼저 가야 된다라고 막 지금 선도하고 있는 거 네. 이런 상황들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 6G를 계속해서 국가에 준비하고 있는 건 맞고요. 네. 6G는 이제 위성 같은 경우가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건 이제 과기정통부가 주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5G와 6G를 사실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5G가 활발하게 이제 상용화돼야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위성 기술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더한 6G가 준비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체제라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기능도 같이 섞여 있는 거군요. 네. 5G가 쭉 이어져서 이제 6G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는 개념인 거죠. 네. 그리고 또 6G가 사실 이제 준비가 되려면은 3GPP 같은 곳에서 네. 관련 표준들이 이제 다들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글로벌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뭐랄까 진화 과정에 있는 이 형태였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만약에 5G 특화망으로 적지 않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구현되기 시작한다면 네. 제일 크게 피해볼 회사들은 이통사다. 처음에 이제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을 한다고 했을 때 이통사들은 그럼 우리랑 경쟁을 하겠다는 건가? 우리가 이제 비싼 비용을 내고 이제 가져온 주파수를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네. 기업이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네.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취재를 한 바로는 예. 이통사의 5G 특화망에 대한 생각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이제 관련 이제 B2B 조직들에서 예. 5G 특화망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고 또 기자들한테도 또 묻고 과기정통부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통사가 5G 특화망으로 우리한테 새로운 먹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오히려 이 시장을 본인들의 네. 내부화하려는 움직임이 더 크군요. 네. 왜냐하면 이통사는 사실 통신망을 구축하는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기업들은 사실 통신망을 처음 달아보는 기업들이 그렇겠네요. 많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망을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또 통신망을 어떻게 유지보수 운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통사는 이 점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통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LTR이나 이런 거를 구축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 형태랑 똑같이 특화망을 이제 구축을 해주는 거죠. 이통사가. 그리고 나중에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이통사가 할 수 있고 네. 누구보다 잘하니까 아 우리가 그러면 특화망을 대신 구축을 해줄게. 네. 소유는 너희 소유지만 우리가 구축을 해주고 유지보수까지 깔끔하게 해주겠다라는 사업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네. 오히려 이통사들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서 새로운 상품 하나 더 생기는 걸로 만들 수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자연스럽게 드는 이제 궁금함이 네.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5G 특화망을 이용해서 구현되는 아주 그 머릿속에 상상하기 쉬운 네. 구체적인 사례들 뭐 있을까요? 네. 다양한 곳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스마트 조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건설 현장 뭐 다 이제 갖다 붙이면 다 5G 특화망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네. 스마트 조선 바다 배? 배는 네. 왜? 예. 이 스마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네. 어떤 가상화로 이제 조선소의 그런 작업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직접 그 현장에 가지 않고도 그 일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그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가상화된 모델로 이제 조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구축 작업 같은 경우를. 그런 효율성이 있었겠네요. 네네. 또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 병원이 또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IoT 장비 같은 경우를 5G 특화망을 활용해서 구축을 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의 뭐 실시간 예. 상태 같은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원격 의료 같은 예. 또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환자 샘플이나 뭐 의약품 등을 옮기는 뭐 레일형 이동 로봇 같은 경우도 5G로 충분히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어떤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분야에서 ICT 기반의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의 모든 데 사용될 수 있는 요소였군요. 네. 5G 특화망 이 자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산업단 사업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느 쪽 섹터에서 제일 관심이 높아지나요? 지금 아직 처음으로 신청한 기업이 네이버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섹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SI 기업들이 특히 이제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 외에도 뭐 그냥 이건 예시지만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네. 특화망을 사용하면은 공장 내 시설이나 유지보수 뭐 이런 제어에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제가 대표적인 기업은 아까 이제 네이버라고 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네이버는 이 특징을 살펴보면 기간통신 사업자로 예. 5G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은 당장 자기들 건물에 5G를 활용하겠다고 이제 가져갔어요. 예. 그런데 기간통신 사업자 하면은 이제 다른 고객들에게 또 다른 사업자에게 이 5G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네이버가 향후에 이 5G를 가지고 외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기관이라고 보면은 한국전력, 네. 한전이 지금 5G 특화망에 아주 이렇게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에 특히 한전의 5G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네. 뭐 이런 특화망 관련 테스트베드나 과제 같은 경우도 몇 개 수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주요 이슈 중에 이제 꼽으라면 기술적인 이슈 네. 중을 꼽으라면 네. 스마트 시티, 자율 자동차 네. 뭐 이런 것들의 이슈가 있는데 네. 이 5G 특화망을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육성하는 특정 지자체 단위에서도 구현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지역들도 이 특화망 신청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교수님 잘하시네요. 미리 찾아보신 건가요? 네. 지자체들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지금 이제 이 5G 특화망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특정 구역에 구축을 하면은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시티나 뭐 자율주행 도시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브로드밴드라고 해야 되나요? 하드웨어 통신망을 먼저 구축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2022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백단에 있는 요소인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5G 특화망이 이제 좀 더 활발해지면 가장 그 다음 스텝으로 발달할 수 있는 분야 뭘로 꼽으세요? 가장 다음 스텝으로 발달할 수 있는 분야라 제 생각에는 이 5G 특화망이 활용될 수 있는 이제 네. 분야들이 발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스마트 의료 같은 경우에 원격 의료나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화두는 되고 있지만 네. 의료법 같은 데 막혀서 아무래도 활발해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5G 특화망을 활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원격 의료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어나 이런 네. 것들을 다 5G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조 산업에 있어서도 한번 좀 도약하고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뭐 사실 진짜 전방위적으로 사용될 네. 수 있는 범용 서비스이자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재밌는 거 말씀 주셨네요. 기자님께서 이 5G 특화망 나름대로 이게 22년에 네. 주목해야 될 기술로 가져오셨는데 네. 요 기술로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브릿지 역할을 한 단말기나 이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 네. 아니면 코어가 되는 그런 사업을 신청한 회사 네. 아니면 요거와 다른 또 어떤 회사 어느 쪽에 어느 쪽 산업 섹터에 제일 유망하다고 보세요? 특정 산업 섹터를 이제 찍으면은 조금 여러분들 어려운 기자님의 종목 추천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쪽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더라. 네, 이제 그럼 네, 저희가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네. 좀 스터디할 수 있는 네. 뭐 또 모시고 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여쭤본 거예요. 네. 네. 뭐 단말기를 이제 만드는 업체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스몰셀이나 이런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5G 특화망을 구축했을 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예. 어떤 5G 융합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일반 시청자분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당장 이 5G 특화망을 통해서 새로운 VR 콘텐츠나 AR 콘텐츠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 5G를 활용하면은 5G 특징이 초고속 최저지연이잖아요. 네. 근데 이 VR이나 AR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특성이 아주 중요한 산업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 콘텐츠도 5G 특화망으로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황의 시장 환경이 더욱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하드웨어적인 백그라운드도 점점 그를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정보들 주신 것 같고요. 저 기자님, 네. 제가 그 감이 좋거든요. 네. 기자님은 저희 3프로 단골이 되실 것 같은데. 아, 네. 그렇게 뭐 봐주시니 말씀만으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네. 딕션이 너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해도 네. 이게 귀에 꽂혀요. 아. 저희 PD님이 네. 이렇게 기술 이런 거 관심 없으셔서 네, 네. 항상 주무시는 분인데. 아, 네. 우리 기자님 말씀은 진짜 다 들으셨어요. 아, 제가 평소에는 약간 하이톤이고 네. 이래서 조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는데 이 3프로에서는 제 하이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됐으니 뿌듯합니다. 아, 요즘 하이톤이 다 저기 네. 우리나라에서 되게 그 네. 인기잖아요. 아, 그런가요? 도시 술꾼녀에서도 아~ 그 한선아의 하이톤 그렇죠, 그렇죠. 인기고. 네,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은 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기술 어려운 기술 얘기 아주 쉽고 네. 아주 전달력 있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금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2022 게임 체인저 5G 특화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배워봤습니다. 뭐든지 환경이 구축돼야 그 위에서 플레이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5G 특화망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야기될 것 같아 보입니다. 저도 오늘 집에 들어가서 한참 관련 연구나 논문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식도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